이번 시간에는 한자 근본 원리를 알면 부수적으로 쉽게 기억되는 글자 모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글자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읍살맞긴 경우에 보면 20자를 순식간에 이해한다는 겁니다. 기본 글자를 알고 있으면 굳이 여러 번 쓰지 않아도 눈으로 해결될 문제가 지금 20개 나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두 첨자입니다. 이 글자를 이해하게 되면,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글자 15개를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외울 수 있다는 것을 잠시 후에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매양몇자입니다. 이 글자도 마찬가지, 매양몇자를 정확히 이해하면 나머지 13자는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저장 기억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끌만자입니다. 끌만, 끌다란 뜻입니다. 이 글자를 이해하게 되면 8자, 나머지 8자를 순식간에 기억 저장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설명되었던 읍설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초변입니다. 불초입니다. 해일입니다. 큰 대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끔 그림을 그려보면 큰 대자죠. 풀초. 큰 풀숲입니다. 큰 풀숲에 해가 중앙에 있죠. 있으니까 반대편에서 보면 해가 풀잎에 가려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서 읍설막입니다. 그 다음, 오후 6시가 되면 정말 해가 없어집니다. 이때 우리들은 해가 저물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해서 저물모가 됩니다. 세 번째, 해가 마치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해서 덮을 먹으로도 사용됩니다. 두 번째, 모두 첨입니다. 이 글자를 파자 분석을 해보면 합할합입니다. 합할합자가 보이죠? 합할합자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가 사람인 두 개가 나란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합쳐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사람이 합쳐지면 우리 모두, 전부 다 이런 뜻이죠? 해서 이게 모두 첨이 됩니다. 모두 전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합할합자를 두 개를 겹치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람인 두 개죠. 사람인 두 개는 이게 따를 정도 됩니다. 합하여 따르니까 모두 다 전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첨이 됩니다. 세 번째, 매양몇자입니다. 매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늘, 이런 뜻입니다. 이 글자를 파자 분석해 보면, 사람인이죠. 아랫부분은, 어미모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늘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어머니. 그래서, 매양매, 항상매, 늘매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끌다, 길다 이런 뜻입니다.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 해일입니다. 눈목입니다. 또우, 오른손우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또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시작하나요? 반복.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해 아래에 사람 눈들이요. 사람 눈들이 또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변가에 선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눈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만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자, 지금 다시 정리해 보면 읍설막 이 글자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글자를 알게 되면 나머지 20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고, 모두 처음 사람이 합해져 있는 거 모두 전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15개가 해결되고, 매양매자 사람인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늘 변하지 않는다. 한결같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요. 이렇게 기억하면 나머지 13자는 힘들이지 않고 머릿속에 저장 기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끌만 길만이죠. 도표대로 햇빛 아래에 사람의 눈들이 또 많이 깔려있죠. 선팅을 즐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길게 쭉 늘어나서 길만 기억을 하시면 이네 글자가 해결되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설설할 막입니다. 1번 설설할 막입니다. 요 글자가 집면입니다. 집, 초가집 뚜껑처럼 보이죠? 글자가 집면 푸수입니다. 읍설막이죠? 읍설막이죠? 자, 집에 뭐가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조용하죠? 그래서 조용할 막, 설설할 막으로 됩니다. 글자가. 두 번째 봅시다. 모두 첨이죠? 모두 첨입니다. 좌편에 뭐가 있죠? 나무목이 있습니다. 나무는 모두 다 검사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식목일이라고 가정합시다. 나무를 무턱대고 심지는 않습니다. 어떤 나무요? 발육 상태가 좋은 것, 곱게 자랄 수 있는 것, 병들지 않은 것, 다 검사를 해서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식목일날. 나무는 모두 다 검사하여 심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할 검. 매자입니다. 매양매자죠. 나무목입니다. 매양매자죠. 나무 중에서 항상 늘 변하지 않는 나무는 매화나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화나무 매자라고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끌만자, 길만자입니다. 풀초변이죠. 풀초, 풀. 여기서는 식물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풀, 식물입니다. 식물 중에서 길게 쭉 나무를 감아 오른다. 자, 식물 중에서 나무가 있습니다. 길게 자라면서 휘을 저것도 계속 길게 가는 거죠. 이게 덩굴입니다, 덩굴. 또 덩굴만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막입니다. 다롤변이죠. 다롤변입니다. 다롤변. 자, 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좌측편에 있는 것을 변이라고 하고 우측에 있는 글자는 방이라고 합니다. 변과 방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국경선,
중국. 여기는 뭐 조선이라고 할까요? 한국입니다. 요 국경을 마주하는 부분을 변방이라고 합니다. 변방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좌측에 변, 우측에 방, 변방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변방이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다롤변이라고 했죠? 다롤변이지만 두 번째, 고기육의 의미를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고기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비하면 사람을 고기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상하고 신체의 일부분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롤은 다롤변 또는 고기육변 두 가지로 쓰이는데 사람으로 쓰일 때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 중에서 없어진다는 거죠.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것에 막이라는 뜻입니다. 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과 기능 사이에 얇게 구분되어지도록 막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막자입니다. 그 다음, 금수할 금자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좌측에 있으니까. 다첨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금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절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18년에 와서는 젊은층,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왜 모두가 금소해야 되는지, 절약해야 되는지 다소 이해가 안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 세 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액이 4천억 불인가요? 82년에 수출 100억 불 밖에 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현재 젊은이들은 굉장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매양매자 봅니다. 손수변입니다. 매양매자죠? 손으로 매번 만지작거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쇼핑을 간다. 백화점에 간다. 어떤 옷이나 신발을 만졌다가 놓았다가 가다가 돌아본다. 결국 뭡니까? 그걸 사고 싶어 한다는 충동이죠. 사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탐하다는 뜻입니다. 탐할 매. 뭐 욕심할 매라고 외우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글자입니다. 게을을 만자죠. 마음심변입니다. 마음이 길다. 늘어졌다는 얘기죠. 마음이 늘어졌다는 것은 무엇이죠? 게으르다. 이런 표현이죠. 게으를 만. 나태할 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태할 만이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3번부터 다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많은 자료는 네이버 무료 카페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3,500자 기준은 1급 환자입니다. 2007년에 풀이를 했고 2018년에는 상형 문자 위주로 파자 풀이법을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의 내용을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 주로 상형 문자 중심으로
파자풀이를 한 이유가 뭐냐? 파자풀이 이유는 일반적인 시중에서는 상형문자는 모양 그대로죠. 모양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자사랑의 파자뻐풀이는 이 상형문자를 두리뭉실 설명하는 것을 지양하고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배제하고 2018년형으로 동시대에 살고 있는 동시대의 입장, 견해란 뜻이죠. 입장에서 글자 풀이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